안 갔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네. 언니, 나 때문에 엄마가 옆에 못 있어주고 가족들도 아무도 없고 아무도 챙겨주지 못하니까 미안하다고. 네. 네. 사실 뭐 유정양한테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언니일 수도 있지만 그래봤자 고작 5일이죠. 예, 지금 17살이에요. 똑같이. 네. 문자 보내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 미안하단 말을 하려고. 네. 전화했는데 언니가 받자마자 왜?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미안하단 말이. 아이고. 그래서 끊고 그래서 문자로 미안하다 문자를 보냈는데 근데 언니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언니 네. 맨날 담담형으로 말하고 저한테 막 애정 표현도 한 적도 없고 제가 항상 언니를 좋아해서 막 안아달라고 막 그랬는데 언니가 저의 두 배로 두세 배로 저번에 문자가 온 거예요. 유정아 뭐 고맙다 요새 방송 잘 보고 있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사랑한다고. 아이고. 처음 들었거든요. 그 말을. 그럼 여기서 언니한테 직접 그래. 언니 하면서 정말 고맙다 고마워 뭐. 언니 우선 너무 미안하고 또 계속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또 이해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커서도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해야 할 때가 많아질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이해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사랑해 언니. 자, 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유정아. 지금 강심장은 누굽니까? 특별히 준비한. 세영이 씨. 네. 뭐야? 춤이 있대요. 아, 진짜로? 아, 지금 이렇게 울다가. 되게 좋아요. 창피한 게 여기 춤추는 언니들 있고, 노래 잘 부르는 언니들 있고, 아이돌 언니들. 춤추는 거야? 아니. 아이돌. 춤 되게 잘 추고, 노래 잘 부르는 언니들. 보여줘요, 마음껏. Oh, yeah.